지상엔 현무5가 있고 상공엔 미B1B가 있다. 중국과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총집합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탄두중량만 8톤이 넘는 핵폭탄급 위력의 괴물미사일 현무5가 공개되자 전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서울공항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시선도 모두 한 곳으로 집중됐는데요. 바로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평가받는 현무5 실물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무5의 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이기에 전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것인지 지금부터 괴물 무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에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국군의 군사력과 위용을 과시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F-15K 전투기가 빠르게 이륙하면서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F-16K 전투기가 서울공항 좌측에서 진입하며 비행실력을 뽐냈고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도 고난이도 기동을 선보였죠. 그러나 공개된 무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경고하기 위해서 현무5를 올해 처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현무5는 약 20m 길이로 추정되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든 채로 등장했는데 탄도중량만 8톤이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을 가진 무기로 불립니다. 게다가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발사관은 한쪽 면만 바퀴 9축이고 바퀴 총수는 18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렸는데 차량 크기가 너무 큰 탓에 방향을 돌릴 때에는 바퀴 전체를 45도로 틀어서 움직이는 사선 기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하 관통 능력이 수백 미터급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9월이었죠. 북한이 4.5톤짜리 고중량 탄두를 달았다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 다 4.5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도중량이 배에 가까운 현무5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과 함께 보복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파괴력의 전술에게 맞먹는 괴물미사일을 최초 공개하며 한국군의 첨단 군사기술들을 공표하자 중국은 해당 소식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중국 측은 현무5가 최대 9톤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북한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강력한 미사일을 포함해 역내 강대국을 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주요한 목적은 중국을 겨냥하기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의 랜서도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 등장해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과시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데요. 특히 B-1B는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하고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이면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이에 대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한국이 현무5를 최초로 공개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열흘 만의 움직임으로 올해 들어 23번째 도발이었죠. 그간 북한은 화성 17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하며 마치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현무5의 전격 등장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풍선을 통해 화풀이성 대응을 한 것인데요. 현무5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무5가 헤즈볼라를 타격한 벙커버스터보다 더 세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6.25 전쟁 때부터 전쟁 지휘 시설과 핵 미사일 시설을 지하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군사 시설 지하와 기술력은 헤즈볼라나 팔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이죠. 이에 따라 한국 공군은 미국의 레이저 유도폭탄인 GBU-28을 2010년대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GBU-28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쟁 때 지하 30여 미터 깊이 벙커에 있는 이라크군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미국이 한국에 GBU-28을 판매하기로 한 것은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죠. 지금도 한국 공군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동굴 속 장사정포 등을 무력화할 용도로 F-15K 전투기를 통해 GBU-2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GBU-28은 공중에서 투하된 뒤 레이저 유도를 통해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2톤의 탄두는 지상에서 바로 터지지 않고 20에서 30여 미터까지 뚫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GBU-28은 사거리가 9km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적의 방공망이 무력화되기 전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무4가 K-벙커 버스터로서 개발되기 시작했죠. 현무4는 GBU-28과 달리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요.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2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한국군은 올해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 현무5의 양산에도 착수했는데요. 현무5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온 무기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무가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무5의 대벙커 관통력은 전술핵에 버금가는데요.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6톤과 8톤 등으로 현무4보다 줄어들지만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선 우리 측 후방에서도 현무5를 통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관통능력은 수백 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수십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벙커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4와 5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무4와 5는 단순히 벙커버스터 수준이 아니다. 지하시설을 포함해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벙커버스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나 벙커버스터로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현무5가 정밀 타격을 통해 유사시 김정은은 물론 중국까지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들의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으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는데요. 현무5의 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연일 보도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이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한국의 힘을 키우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